인텔이 역대 최고 기능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초당 1000조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 페타급 기능을 뛰어넘어 1초당 100경의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 엑사급을 개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연방에너지부와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는 오는 2021년까지 인텔이 주도로 엑사급 슈퍼컴퓨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엑사급 슈퍼컴퓨터는 현존 슈퍼컴퓨터 페타급보다 처리 속도가 1000배 빠릅니다. 엑사급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오로라로 지었습니다. 인텔은 2021년까지 오로라 개발을 끝마치고 시카고에 소재한 아르곤 국립연구소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페리 장관은 과학계의 발전은 물론이며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엑사급 슈퍼컴퓨터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오로라는 암연구와 기후변화 모니터링, 퇴역 군인 치료, 자살 예방 등 인공지능과 접목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로라 개발에는 5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오로라에는 인텔의 기술력이 총동원돼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비롯한 옵테인 DC 메모리, X 컴퓨팅 아키텍처, 원 API 등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있는 서밋입니다. 지난해 6월 가동을 시작해 최대 연산 속도 207 페타플롭스를 자랑합니다.